야. 여기라고? 뭐야, 전리품함? 엥? 전리품함이라고? 엥? 벙커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기록에서 뜯긴 낫장입니다. 이 광산은 무덤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내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 늑대들은 상태가 좋지 않다. 땅은 오염되었다. 끔찍하다. 무슨 일이 있었든 포피가 들려준 랭스턴사와 우라늄 추출에 관한 이야기보다 훨씬 놀라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터널 안에는 더 깊은 어둠과 또 다른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 가장 낮은 층에 접근할 경우 질식할 게 뻔하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은 분명 있을 것이다. 땅에서 새어나오는 유독증기를 처리할 방법이 필요하다. 버려진 집중장치 뒤에 있는 상부 선로 입구 안쪽에도 기괴한 공간이 있다. 그리고 오래된 물 추출용 저수지 위 언덕에 추락한 헬리콥터가 있는데 확인해봐야겠다. 거기나 집중장치와 헤드프레임 건물에 수색할 도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잠시 쉬어야겠다. 섬광탄 채 목표. 휴대용 단파수신기를 사용해 일지에 기록된 추락한 헬기를 찾으시오. 아, 이게 또 계속 찾고 해야 되나 보다. 하나 씨.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 지금 마침. 근데 이게 지금 주변에 걸리는 게 없는데? 좀 돌아다녀 봐야 되나? 또? 으아, 왜 낭떠러지야, 여기 길이 어디요? 아우, 귀 아파. 아, 이제 좀 조용하네. 파란색 말고 주황색도 있지 않아요? 아, 주황색 볼까? 이것도 주변엔 잡히는 게 없네요. 근데 이 맵 어딘가일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활동 영역을 넓혀보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잖아. 근데 무전기 범위가 한 이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 주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부터 가보자. 이쪽쯤? 이렇게 길 따라서 가보자고. 신호 따라가다 보면 포먼도 만날까요? 아, 그런가? 아, 포먼이 이 퀘스트에 관련된 걸까? 불면증은 무조건 걸리겠네. 젠장. 근데 여기 어디요? 에? 여기가 어디요? 잠깐만, 여기가 어디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딘데 동굴이 나와? 야, 이 눈 표시 참 갑자기 지금 타이밍 너무 소름 끼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그 와중에 그냥 막다른 길임.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아니었었네요. 실망. 아니, 근데 큰일 났는데? 나 여기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 아, 나 분명히 길 따라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어? 여기 왜 오염된 곳임? 어? 나 덕분에 위치를 알았어. 여기가 오염된 곳이라면은 아마 이쯤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왔었나 보네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네. 언제 이렇게 깊숙이 왔지? 여기가 길이 아닌데? 위로 올라가야 되나? 못 올라가는데? 아니 나 진짜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니까? 아니 방독면 끼고 돌파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곳이 맞는지 아닌데? 왜 기찻길이 나와? 아니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와 진짜 환장. 여기가 어디야? 우리 여긴가? 여기에도 오염된 지역이 있었어? 아씨. 무의미하게 정화통도 하나 날렸네. 어, 아, 여기 오염된 지역이다. 뛰어. 어, 오염된 지역이 왜 이렇게 길어? 어? 이 기찻길 따라 쭉 가면 아 찾았다. 아 야 일단 잠이나 자자. 불면증이 걸리든 말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여기서 자자. 여기에요. 휴게소 찾았어요. 아 그래도 어떻게든 위치를 찾았다. 아 진짜. 와 이거 방향 감각을 상실하니까 진짜 답이 없구나. 아 너무 위험했어요. 휴. 나 이거 하나 먹어주고. 냠냠냠. 물도 마셔주고. 아 근데 이거 또 그 안개 없어지면 안 되는데. 난 좀 자자. 생각하지 말고 자. 근데 멀 정도가 아마 많이 안 찰 겁니다. 끝났네? 에이씨. 불면증만 걸리고. 아니야, 좋게 생각하자. 아까 비밀
상자 하나 얻었잖아. 오늘은 그러면 그냥. 와, 안개가 거치니까 이렇게 선명할 수가, 세상이. 하. 이거 참. 오늘 뭐 하지? 여기 주변에 작업대 있나? 여기에다가 내려놓고 말리고. 주변에 작업대 있으면 화살을 좀 만들고 싶은데. 깃털 좀 주워놔요. 오, 너 똑똑하다. 작업대가 이 캠프장에 있을까? 오. 여기도 자작나무가 있네? 좋아용. 엉덩이. 작업대는 없나 보네. 작업대가 생각 외로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여. 은근히 찾기 힘든 게 작업대야. 재정비 좀 하자. 어디로 갔을까 했는데 보온병에다가 넘어놨었네. 그걸 까먹고 커피를 4개나 더 끓였네. 야, 커피 부자가 여기 있었네. 내가 좀 이래. 눈에 안 보이면 맨날 까먹어. 하나 참 나 씨. 그 참 속상하네. 불량 탄활 일곱 발을 먼저 장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장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멀쩡한 총알들만 남겠지. 56발, 66발 실화입니까? 뭔, 왜 이래?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했던 거야? 덜렁다크에서? 뭘 하면서 살았길래 얘가 이 지경이 되는 거야? 정화통 버려주고. 아, 정화통 하나 남았어. 진짜 아껴 써야 돼.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과통 쓰지 말자. 그게 맞나? 그럴 땐 써야지 임마. 자, 지금 자서 새벽에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8시간 자고.
안개가... 아니 안개랜다. 오로라가... 안 떴네. 썩을... 물도 또 그새 바닥났네. 물이나 더 끓이러 가자. 뭐야? 장총으로 잡자. 꽂은 총알. 와씨. 어우, 애들 무빙 치는 거 봐. 와, 내가 지금 총기 마스터여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은 옆구리 맞췄거든요. 한 방 안 나오고 나 100방 물렸다 지금. 물 끓이러 왔습니다. 섯. 따뜻하다. 언제쯤이면 이 외로운 삶을 끝낼 수 있을까? 아, 두 개 끓이자고? 굉장히 좋은 생각인걸? 내 상상 속의 친구 아주 똑똑해. 난 옛날엔 참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청소를 했던 시간보다 생존을 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아, 야, 불 앞에 계속 있으니까 진짜 너무 뜨겁다, 덥다, 지금. 땀이 막 난다. 아, 에어컨 틀어야 되나? 아, 진짜 더운데? 아, 지금 에어컨 안 틀어놓고 하고 있거든. 아, 진짜 더운데? 와, 진짜 땀이 지금 막 난다, 와. 희쁨이한테 밥 좀 물어보고 올게. 물은 잘 끓고 있나? 36분 뒤에. 에헤이. 나무 다 썼네. 오늘 진짜 안 뜨나? 오늘 오로라 진짜 안 떠요? 진짜 진짜? 물 너무 많이 끓였나 보다. 다리 부러질라 그런다.
플레임님은 실제로 덜렁다크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얘들아 그거 알아? 나 덜렁다크 하면서 그 질문만 진짜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 진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한 사람이 진짜 많았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나는 세상에 혼자 살아남으면 난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결국에 나는 자손도 번영 못하고 그냥 늙어 죽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지구상에 인류가 나 혼자 남았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죽을 거고, 이게 왜 천이고 침대 아니야? 천 찢고 왜 밀실 공포증이 걸리지? 뭐야? 에? 불면증에다가 잠을 좀 자니까 밀실 공포증? 아주 지랄을. 차 안에서 자자.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희망을 품고 살잖아. 갑자기 추위가 다가왔어. 그래도 어딘가에선 나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지. 2시간만 자자. 그 사이에 오로라가 뜰 수도 있어. 그냥 허무하게 죽느니 최대한 살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이렇게 덜렁다크처럼 생존 전문가로 오래 살지는 못하겠지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다 찢어졌어. 내가 좀 많이 물렸었나 보네. 장갑도 찢어질라 그러네. 장갑보다 모자가 더 찢어질라 그러네. 가죽이 하나 남았네요. 허씨. 아껴 써야겠다. 애들한테 최대한 안 물리도록 또 주의를 해야겠군요. 가죽은 얻기가 좀 힘들어서. 수리했더니 낮이 돼 있네. 뭔가 또 하나 먹을까? 1250. 이거 하나 딱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최대 컨디션이 증가한다고? 멀쩡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진짜 멀쩡도가 늘어나나 본데? 최대 멀쩡도가? 멀쩡도가 차는 게 아니라, 아, 생명력이 늘어나나? 멀쩡도가 아니라 생명력이네. 최대 체력 증가다 이거. 그러네. 야, 일단 상황이 발생되고 난 뒤에 가는 거보다 그냥 난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아닐 것 같아.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이쪽인 것 같거든. 야, 기찻길 따라서 쭉 가보자. 나 왜 밀실 공포증 안 줄어드냐? 희한하네. 이 맵은 밀실 공포증이 좀 잘 걸리나? 지금 어디에요? 오염구역이요. 여기 맵 오염구역 맞냐? 어, 오염구역 맞네. 아이씨. 사방천지가 오염구역이야. 어서와요. 돌아서 가자. 근데 기찻길 따라서 쭉 갔다가 잘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뭐 뒤지는 거지. 덜렁다크 연재 끝나는 거지. 뭘 또.
아니 잘 곳 없으면 만들면 되지. 천도 11개나 있... 왜 이렇게 많노? 술이나 하나 하고 가자. 천이 너무 무겁다 야. 왜 갑자기 수리를 했더니 날씨가 급 안 좋아진 느낌이지? 착각이 아니었네? 아니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얼탱이 없어가지고. 아 저기도 오염지역이네. 야야 아, 안되겠다. 이거 공사장 들어가야 돼. 지금 날씨 더 안 좋아지고 있어. 바람소리 왜 이래? 비명소리 같아. 응? 여기 늑대 시체 많은 거 봐. 까마귀 깃털 열심히 챙기자.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작업대에서 작업을 좀 하자고. 화살 만들면서 시간 보내면 딱이겠네. 근데 작업대가 어디 있지? 여기 있던가? 이거 작업대 아니야? 이건 그냥 금속 테이블이네. 작업대야 어디 있니? 여기에 왜 로프가 있을까? 로프는 보통 쓸 수 있는 장소 주변에 젠이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잘 모르겠네. 아... 예. 여러분, 약속대로 희쁨이가 밥을 만드는 데까지만 하기로 했었죠, 우리? 밥이 다 됐습니다. 저장하고 하지만 하죠. 오늘도 계속 이어서 플레이해보네. 달랑다게 대지 바람다 와봐 테라토리. 왜 오늘은 밤이야 배경이. 계속 가기. 안녕 개털된 선침낭아.
나 왜 신비로운 호수로 나오지? 얘가 어디고? 아, 얘 오염지역 맞지? 아, 맞아 맞아. 희쁨이 밥 먹는답시고 그때 한 시간만 하다가 껐었지. 어, 오늘 좀 느긋하게 계속 덜렁다크 해봅시다. 일단 저희가 지금 날씨가 안 좋아져서 여길 다시 들어왔잖아요. 어, 우리가 지금 이쪽 정도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날씨가 안 좋아져서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온 김에 여기 좀 다시 가봅시다. 오케이? 날씨가 안 좋아진 김에. 아우, 야, 너무 안 좋은데? 어쨌든 여기는 외길이니까. 어. 그, 우리 저번에 먹었던 열쇠로 여기 탄광을 열 수 있나 없나만 보자고. 여기. 광산 출입문 열쇠 필요. 우리가 먹었던 열쇠가 뭐지? 광산 관리자 열쇠였나? 어우, 바람, 씨. 관리자 열쇠로는 저 광산을 못 여네. 에헤이, 쏘졌나, 이거? 내가 하나 또 먹어주고. 깔끔하게 한 통 다 비우나요? 뭐지? 0.00kg가 남았는데 나 이건 또 처음 보네. 야, 칼로리가 15. 이거 뭐 밥풀 하나 남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야? 왜 남겨? 그냥 다 처 먹어. 도저히 못 먹겠어? 밥풀 한 떼기는 뭐 볼따구에다가 붙여놨다가 배고프면 그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일단 여기 확인을 했으니까 그냥 다시 내려가자. 작업대가 여기 없나? 작업대 좀 더 찾아볼까? 위쪽에 있을지도. 작업대. 어? 마른 가죽이 마침 필요했는데. 여기에서 좀 가죽 같은 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야, 다른 쌉고수 생존자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파밍해가지고 건물 앞에다가 싹 깔끔하게 진열해 놓는다는데 참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히 살까? 아닌가? 오히려 내가 부지런한 건가? 그 물건 안 옮기고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그게 더 힘들려나? 절연부추도 뜯을까? 야,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어차피 시간을 좀 축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서 뜯자. 게임 정식 이름이 뭐냐고요? 덜렁다크. 덜롱다크입니다. 작업대 찾았고요. 읽을 책 없냐고? 하, 내가 모든 분야에 지금 다 정통한 상태라서 책이 딱히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 내가 책을 읽어보려고 다 펼쳐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재미가 없어.
정확하게 10분. 자, 이게 뜯는데 좀 오래 걸리죠. 정확하게 건조시킨 가죽 딱 하나 얻을 수 있지만 신발은 뜯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시간 30분. 오히려 좋아. 수확하기. 또 멋모르고 수리하지 말고. 자, 이제 아직도 지금 바깥에 바람 소리가 좀 들리죠. 조잡한 화살을 3개 만들어 줍시다. 이러다 밤 되는 거 아니야? 왜 바람 소리가 안 줄어들지? 청룡열차. 이거 올라가는 것도 돼? 어? 야! 아니 이경사가 올라가는 게 된다고? 이게 득득득 이렇게 그 사냥 스킬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이거 올라가는 거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이게? 아니 지금 보니까 계단이구나! 나 무슨 선로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 이거 계단이었네. 아야. 어? 그럼 여기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못 올라가나? 못 올라가네. 아 여기 부서져서. 아 여긴 못 올라가고. 아 어? 이렇게 못 가나? 야 아니 다리 조금만 뻗으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못 가? 와 이 좀 너무했네 게임이. 야 아씨 올라가는 건 좀 돌아가라는 거 맞네. 아이 좋다 말았네. 나 아직 밀실고 너무 많이 찼는데. 야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하루 종일 안 좋냐? 혹시 이거 틀어진 거 아니지? 아니 아까보다 날씨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왜 맞나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니? 좀 이런 구석에 숨어서 있으면 좀 덜 춥지 않을까? 여기에서 개털된 선침낭을 어 개까노! 못 가네? 자리가 안 되네? 다. 5개월 구독 감사드리고요. 그냥 하룻밤 자고 가자. 안 되겠다. 여기 다시 올라가야 되나? 아니 근데 여기 침대가 있었냐? 그 위쪽 사무실에 침대가 있었나? 다른 곳 갈까? 아 근데 여기서 자면 안 되지 참. 야 이 악물고 그 차량 안에서 자야 되는데. 아 근데 바깥에 지금 차가 안 보이는데. 여길 돌아다니자고? 아유 씨. 죄송해요. 어딘가 버려진 차가 있을 거야. 일단 지금 어우 바람 소리가 꽤 큰데 마이크 소리가 묻히면 바로 얘기해줘야 돼요.
어,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지면 바로 얘기해. 아직 괜찮아? 현장감 넘치고 좋아? 어휴. 초과량. 아, 여기 뭐 자동차가 없어. 잘 곳이 없어. 여기 실내 판정일까? 얘들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작업대 짱 많네. 이 부들거려. 침대. 침대야. 이 침대 있니? 아! 닫고. 와, 이 바람 소리 진짜 개 살벌하다. 진짜 너무 무섭다. 어, 뭐야, 여기 오염구역이었네? 야, 밀실 공포증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59. 여기서 한 시간만 자보고. 어? 갑자기 조용해졌네? 59. 그대로인데? 일단 날씨가 좀 좋아졌으니까 계속 가볼까요? 선로 따라서 쭉 가보자. 근데 이제 선로가 없는데? 이 선로가 끝난 건가? 아, 이 선로가 끝나네? 그렇구먼. 불면증은 어떻게 치료해요? 잘 마! 불면증은 정신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요? 버티면 다 낫는다 이 말이야. 진짜 개꼰대 같네. 오, 조금씩 잘 넓히고 있어요. 동굴 같은 데 있으면 거기에서 자면 참 좋을 텐데. 어, 여기 약간 동굴이 있을 것 같은 피... 으아, 겨우 쐈네, 씨. 와, 나 진짜 숨도 안 쉬고 쐈어. 봤어? 뭐 어쩌시게요. 뭐든가. 뭐야? 어? 어, 예이씨. 아, 짜증나게 하고 있어. 한 방에 죽으란 말이야. 아, 옷 찢어졌나?
아우, 수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행히 멀쩡하네요. 무스 가죽 가방이 찢어졌네.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어? 저게 뭐지? 이거 좋은 게 있었네? 어? 저게 저거 아님? 휴대용 단파 수신기를 사용해 일지에 기록된 추락한 헬기를 찾으세요. 어? 이거 그거 저거 아니야? 야! 나 단파 수신기도 안 썼는데 찾았어. 저게 맞을까 근데? 어? 아니 저길 어떻게 가? 이렇게 돌아서 가나? 어우 야 길이 되게 험한데? 혹시 이 헬기가 맞더라도 단파 수신기가 작동이 돼야 또 그 옆에서 땅 파가지고 찾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 완전 눈에 파묻혔네. 뭐야 이쪽에서 못 내려? 오. 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오로라 뜰 때까지 여기서 그냥 버팅기고 있자. 어 그게 맞는 것 같거든? 왜냐하면 아까도 뭐 보스의 오두막이었나? 보스의 정착? 어, 이 지점에도 바로 옆에 보물상자, 물품상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었거든? 그지? 발견을 못하고 있었다가 단파 수신기로 찾았었단 말이야.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기다려보자고. 어차피 우리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하고 아늑하고 나는 피곤하고 잠이 막 와. 나 잘래. 잘 자. 어? 이게 무슨 소리고? 어? 헉! 어머. 여기 신호 들어온가 봐. 버튼이 눌리는 줄 알았더니 차에서 내리기였네. 씨.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죠? 그냥 전원만 들어왔다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틀면? 어 그러네 여기 맞다 야. 꼬리 쪽. 두 개가 있어! 보안실장 일지 30일. 어? If this reaches you, it means they made it out and to the mainland. What a mess, old friend. I sent them your way after we managed to get a chopper flight worthy. By now, they shared my old call sign with you from the Alaska days. I hope that and this note from my logbook convinces you. Do you recognize the book? Do you remember it? It's gone bad over here, and strange beyond anything. But it's on me now. And there are others still missing down below. Take care, and keep an eye on the horizon. You never know. Vertaski.
오. 여전히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포문의 열쇠! 드디어! 그렇게 찾고 찾던 포문의 열쇠가! 와, 드디어 찾, 여과통! 미쳤다, 미쳤어. 우리가 찾고 있던 거 여기 다 있음. 찾았어. 집중장치와 헤드프레임 시설에서 루디거의 실험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나 도구를 찾으세요. 이제 이 수많은 짐들을 들고 이제 탄광을 다시 돌아다녀야 되겠죠? 아이템 되게 짱짱하게 주네. 뭐 얼마나 굴리려고 사람을. 난 요즘에는 아이템을 너무 많이 주면 좀 무서워. 도대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길래 이렇게 퍼주지? 응. 일단 잠을 자야겠죠? 지금 밀실 공포 위험이 6% 좋구요. 물 마시고. 아우 귀 아파. 빨리 자자. 잘 만큼 자고. 아직 아침이 아닌데 좀 애매할 때 깼다야. 포리지? 포리지 먹어봐. 최대 체력, 생명력 한번 촥 올려봐. 이것도 너무 달아서 두통에 시달리네. 자, 입으로 들어간다. 쭉쭉 들어간다. 쭉. 아, 머리가. 오, 야, 최대 체력, 최대 생명력 살짝 늘어난 거 보이십니까? 파란색이 더 길어졌어요. 희한한 버프로구만. 뭐 두통은 솔직히 거의 의미가 없는 디버프라서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잘 양육됨. 뭐 개소리야. 나 뭐 사료 먹었어? 식사 완전감을 느낍니다. 3시간 동안. 아, 나 양육된 거야?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잘 키웠나봐. 잘 먹고 잘 자라리음. 이게 뭐 미친 소리세요. 거의 구석에도 길이 있는데 못 가네. 자, 원래 있던 길 그대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야, 나 지금 오로라에 두통까지 수반되니까 진짜 약간 정신 나갈 것 같거든? 나만 그러니? 너무 이상해 지금 기분이. 화면도 막 일그러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 암벽 약간 석판 같은 거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고대 건축물 아닐까? 뭐 개소리야. 나 진짜 미쳐가고 있나봐. 저 위쪽은 뭐지?
이쪽 보고 있는데 내가 아, 여기 한번 둘러보자. 나 궁금해. 어? 얘들아, 이 산 오를 수 있을 것처럼 생기지 않았니? 나 되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솟구치고 있어.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 어? 가방이다. 헉! 에너지바. 이거 봐, 기운내서 등반하라고 지금 덜렁다크가 에너지바까지 나한테 손수.. 손에 쥐어주잖아 이거. 올라가야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 아 왜 안 올라가죠? 뇌이씨! 나 이거 올라갈거야 이거. 어, 올라가게 해줘. 이씨.. 나 이렇게 올라갈거임. 아, 못 올라가는데? 밤 늑대 소리 들리지 않았어? 어, 저기 있다. 늑대가 좀 진정하라고 와줬네. 어, 살짝 제정신 차린 듯? 여러분, 단거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죽하면은 영어로 단거가 위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냐고요. 단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만든 단어잖아, 그게. 와, 여기 어디야? 지도 작성 좀 해볼까? 어어! 야! 아이, 이 상태에서 내가 아이고 이씨! 야, 위험지역에서 지도를 그려버렸네. 아이고, 45% 저체온증 위험까지. 안개 끼고 있고 너무 행복해요. 여기 이렇게 작성됐고요. 바로 돌아갑시다. 어우, 정신이 번쩍 드네 이거. 포리지로 먹었던 기분 좀 다 날라감. 근데 포리지에 술 들어갔었던 거 아니지? 나 왜 이렇게 정줄을 놨었지? 신발 내고도 다 날라갔다고? 멀쩡한데? 아니 왜 우리 멀쩡한 신발 가지고 어? 이상한 애를 취급하세요. 어? 왜 또 왜? 어디가 초록색인데? 어? 아니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그러고 보니까 이제 광산의 모든 지역을 다 열어볼 수 있겠네? 아 너무 기대된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빨리 들어가보자 이제. 들어가서 한숨 푹 자고 탐험을 시작해보자고. 그 전에 몸 좀 녹이고 뭐 좀 살펴보려다가 그 전에 뒤집었네. 하... 아 뭐.. 뭐가 보여야 말이지. 엉덩이 차! 찰지구나.
지하 탄광로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집중장치. 집중장치와 헤드프레임 시설에서 루디거의 실험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나 도구를 찾으세요. 집중장치. 일단 여기가 집중장치잖아, 그지? 여기서 뭐 잠겨져 있던 시설이 하나라도 있었나? 엄마 얘 왜 이래? 어 뭐야? 야 나 지금 난간을 통과해서 버그로. 뭐야? 얘 왜 이래?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놀랐네. 야 나 난간을 올라탔는데? 뭐임? 오케이. 그리고 저기 어떻게 감? 저기 지금 오브젝트가 있는 거 보니까 저기로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거든요? 여기서 뭐 아까 어떻게 비비니까 갑자기 난간이 통과가 되던데? 어떻게 한 거지? 아 근데 여기 지금 길 상태 보니까 절대 갈 수가 없을 것처럼 생겼네. 저희는 갈 수 있는 데가 원래 아닌가 봐. 그지? 여기 길이 끊겨 있잖아. 여기가. 간다면 그건 버그로. 어 깜짝이야. 아직 떨어지는 줄 알았네. 씨. 다른 곳을 통해서도 못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저기가 좀 수상하긴 해. 그렇지 않아? 락커룸도 있고. 저기 락커가 있거든? 보여요? 열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멀쩡한 탄을 지나쳤었네요. 어? 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좀 보니까 일단 보이는 루트는 여기를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서 그지? 저리로 가서 여기로 내려와서 파이프 타가지고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저기 갈 수 있어요. 사다리 못 타냐고? 어디에 사다리가 있어? 너네 이게 사다리로 뭐요? 이거 철근이야 얘들아. 철근은 사다리가 아니에요? 옆에 있다고? 이거? 이거? 이게 탈 수 있는 사다리처럼 보여 너네는? 그래? 한번 타볼까? 혹시 모르지. 여기에서는 전부 다 모든 게 새로운 요소이기 때문에 사다리 안 타질 것 같은데. 내가 덜렁다크를 많이 해봐서 좀 그 촉이 있어. 이거는 장식이다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리고 저거는 아무리 봐도 장식이야. 아 괜찮아!
좀 더 둘러보자. 야,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어? 레일 타가지고 저기로 내려가는 거 맞는 것 같아. 야, 지금 보니까 저기 뭐가 있어가지고 저게 뭐지 했는데 가방이네. 야, 저기 가는 길 맞는 것 같아. 아이템이 있잖아. 어? 어? 어, 나 갑자기 똥이 마려운걸? 긴장이 빡! 장의 힘이 빡!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레버가 작동되는 것 같지는 않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체 수색 좀 하겠습니다. 아, 그지색. 자, 잠깐만 끄고. 빨리 기름 넣자. 안 보여. 내 기름통 어디 갔어? 됐다. 자, 내려가 볼게요 이제. What have we here? 어,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거를 맨 처음 둘러볼 때 봤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내 기억에서 사라졌었었거든. 아, 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겠지? 밑으로 돌아 돌아 내려와서. 오, 아까 봤던 곳이야. 야, 아까 봤던 곳이야. 어머머머머머머. 이 가방이 있어요. 확실히 메인 보상은 아니어서 그런가 뭐 이렇다 할 만한 건 없긴 한데. 자, 여기에서 파이프 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 너무 무섭다. 야, 근데 떨어지면 즉사 아니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아, 좋아. 어, 길이 끊겨서 못 왔던 곳? 허, 아니, 뭔데 이렇게 길을 꼬아놨지? 여기 뭐가 있을까? 이게 뭐임? That'll come in handy. 대박. 더 크고 더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 이 슈발. 아니 오로라 떴을 때만 쓸 수 있네. 아니 왜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어, 눈바지 좋은 거네. 야, 화약통까지. 여기 진짜 뭐 엄청난 것들이 숨어있네. 아, 턴피. 근데 여기에 나오는 루디거의 실험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나 도구는 이 장소가 아니네요. 그냥 여기는 그냥 아이템 먹는 곳? 아닌가?
Wonder if this is any good to eat. 한통조림. 뭐 열쇠가 매달려 있는 거야? 아니고. 뭐가 없어. 버튼? too much stuff to carry. 아, 이제 좀 피곤한가 보다. 선전등이 무게가 아유 씨 개무겁네 이거. 아유 씨 이걸 수리해 마라. 아 이게 맞아? 아니 성능 좋은 랜턴이 있는데 굳이 손전등을? 이 1.2kg를? 수확해볼까? 고철 하나 주는데? 이거 먹자고 이 짓을 했어? 진짜 아유 새로운 것만 아니어서도 진작에 갖다 버렸는데 아 나 야 근데 그래도 또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 어? 이제 새로운 거 다 먹었다 싶었는데 아직도 뭐가 더 있어. 참 끝이 없구만. 근데 여기 총알 만드는 곳도 있었나요? 난 못 본 것 같은데. 이 총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지금 다 마련이 돼 있거든. 망치, 구루터기 제거제, 뭐 황가루, 탄피도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총알 만드는 장소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흠. 아니 그래서 그 지하광산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린 지금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아 기억났다. 여기 아니야. 옆 건물이야. 옆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엘리베이터 밧줄 붙잡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기억이 났어. 그래서 옆 건물로 한 번에 가려면 흩자 네 내려간다. 아 너무 위험한가? 아이씨 괜찮네. 좋아요. 야 호들갑이라니. 가방에 50kg짜리 군장 메고 네가 이 높이에서 떨어져 볼래? 다리가 작살이 나나 안 나나? 야 이게 게임이니까 오히려 살았지. 이거 실제였으면 다리 아작났어. 진짜로. 바로 그냥 빼빼로 부러지는 소리 난다고. The Long Dark 입니다. 야 이제 고철 조각도 좀 챙기자. 손전등 고쳐서 써보게. 뭐 얼마나 좋길래. 뭐 얼마나 좋길래 한번 써봅시다. 광산으로 어 여기 문 잠겨있어서 못 갔던 거기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가? 어? 여기가 도대체 어디로 통하는 곳이야? 아니 열쇠는 있는데 열쇠 구멍이 없네.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 개 많이 젖었네. 호들갑도 할 만했군. 잠도 자야 되고. 여기 왔던 데잖아. 다른 광산로로 통하는 곳이 아니잖아.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길밖에 광산 지하 깊숙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야? 아, 난 여기도 통하는 곳인 줄 알았지. 방사능 쪽으로 아예 못 가냐고요? 아니요. 저희 이미 갔다 온 곳이라 안 가는 거예요, 저희가. 갔던 데야 저기. 다 봤어. 아, 이 기름 언제 이렇게 다 바닥났어? 쉬. 통조림 좀 까먹고. 여러분, 스팸 통조림, 햄 통조림 있잖아요. 그거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 근데 그냥도 먹을 수 있는 거냐, 그거? 그냥 바로 즉석에서 까가지고 먹을 수 있어? 아니면 무조건 조리를 해야 돼? 아, 그냥도 먹어도 되는 거야, 그거? 아, 그래? 조리가 된 거구나. 아, 내가 어렸을 때 그거를 생으로 그냥 까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 야, 비조리된 걸 먹은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하니까 뭐. 귀엽. 근데 그냥 먹으면 좀 많이 니글거리지 않아? 난 못 먹겠던데. 많이는 못 먹겠던데. 먹을 수는 있는데 계속 니글거리더라. 왜 그런 걸까?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왜 니글거리지? I think I can use this. 오, 마른 가죽. 자, 여기서 좀 자고 갑시다. 어? 아, 그래! 여기! 여기 잠겨서 안 열렸던 곳! 어! 열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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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커터! 무게도 없어! 대박! 이거 뭐야? 포먼의 현장 보고서 38일차. was our first day back down below since the boss and his people arrived. He called us together and had us all sign new paperwork.
Boilerplate stuff, but it had us wondering, what's changed? Then he gave a speech, as he likes to do, only this time in front of the gadget. I almost bought it, but then again, I've never been too practical. At least not enough to see what's good for me. He talked for a long time, but in the end, we were able to restart our work on the machine. We also rebolted the track connecting the concentrator to the ridge above. Better access if we need to move in more generators. This thing needs all the juice we can find. Did I mention I need to get the hell out of here? 그냥 일이 겁나 힘들었다라는 내용밖에 없는데 집중장치에서 능선으로 연결된 길을 찾으세요. 볼트 커터는 아마 지하에서 쓸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가 아마 능선으로 빠지는 곳이지 않을까? 선택 방독면을 찾으세요. 방독면은 이미 찾아가서 스킵이 됐네. 집중장치와 헤드프레임 시설에서 루디거의 실험을 찾는데 도움이 된 단서나 도구를 이미 두 개를 찾았어? 언제 찾았노? 이제 랭스톤 광선의 가장 깊은 곳을 수색하세요. 작업용 벤치. 밑으로 쭉 내려가죠. 여기서 자야 할 듯? 오! 맛있겠다! 챙겨가야지. 한숨 자고. 전선이 있는데 괜찮냐고? 전선은 그 전선 끝에 끊어진 곳 있잖아. 스파크 튀는 곳을 주의해야 돼. 이런 곳 뒤질 뻔했네. 이거 불 들어왔으면 아마 죽지 않았을까? 아 근데 이건 완전히 그냥 끊어져 있는 전선이네.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전선. 이게 이 아닌데 이것도 다 멀쩡한데? 어쨌든 주의하면서 잡시다. 네.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말아야겠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디립다 누워서 잤네. 물 마셔주고. 고기 먹어주고. 무게가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됐군요. 이제 지하 3층? 계속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나? 야 근데 너무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맞나? 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난 밑에까지 다 내려왔어. 어둡다. 일단 여기서 안 열리는 곳 좀 있었죠? 꿈원의 사무실 여기 있다. 여기 그냥 창고방 같은데? 어? 보고서가 또 있어. Too heavy. All our temp scaffolding is coming apart now.
earthquakes and nervous hands will do that. The final cables are set and insulated. We still don't know if it's enough. The generators they brought in could power a small town through the winter, but I don't trust them. This is gonna blow up in our faces. If we're lucky. "너네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냐, 얘들아? 나만 이해 못해?" 너무 어두워서 부술 수가 없네? 내가 문서들을 다 너무 띄엄띄엄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난감하네. 이 위쪽은 제가 다 열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잘 수 있는 곳이 있군요. 한 번 더 자? 피곤한데? 물이 얼마 안 남았군. 주의해야겠어. 기름도 조절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네요. 불면증은 해결됐구나. 언제 해결됐냐? 여긴 다 본 것 같다. 내려가자. 야, 분명히 볼트 커터를 사용하는 장소를 만났던 기억이 있잖아, 그지? 볼트 커터를 사용해야 되는 장소. 그곳이 어딜까?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요? 여기 가스 있다. 여긴 또 괜찮네? 내 기억에는 지하 2층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여기 더 둘러보지 말고 지하 2층으로 올라가 볼까? 여기가 어디고? 아, 이제 진짜 길 찾는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아, 이거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그 장소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녀야 돼. 사람 시체인 줄 알았네.
엘리베이터 한번 올라가 보자. 난 내 기억력을 믿어. 지하 2층일 거라고. 어차피 지금은 선택지는 없어. 가봐야 돼. 여기에서 내가 랜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타면은 좀 보일까? 아니 미친 안 보이잖아.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딘데? 야, 2층이 어딘데? 아침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 뭐 감으로 찾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아침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 여기 불도 못 피우잖아. 기다려봐. 그러면은 섬광탄이요? 어, 섬광탄. 어, 똑똑한데? 근데 내가 섬광탄이 없어. 이런 때에 쓸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 나 섬광탄 안 들고 다녀. 자, 여기에서 횃불 꺼내서. 어, 좀 보인다! 괜찮겠지? 야,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에.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에 던져. 하나도 안 보여! 아닌가? 올라가 볼까? 안 보여, 안 보여, 내려가. 안 보여, 안 보여. 위로 던져보자고? 위로? 위로 어디? 야, 불도 거의 다 꺼져서 불이 되게 약해. 지금 잘 안 보여. 아, 야, 그냥 아침 될 때까지 버팅기자. 나 이거 안 되겠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 차라리 섬광탄을 찾아보자. 그니까 조명탄 막대기 말하는 거지? 총 말고. 이런 곳에 있지 않을까? 하등 쓸모없어서 한 번도 챙긴 적이 없던 섬광탄을. 마린 섬광탄 이런 거 없냐고? 하나도 없어. 후회 중. 좀 챙길걸. 평소에 너희들을 하대해서 미안하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때 아니면 쓸 일 없긴 하잖아. 인정?
뭐야 이게 막다른 길임? 일단 또 좀 피곤해졌음 걔 자고 야씨 든든한 거 보소 오케이 어차피 바로 버릴 거니까 지금 바로 딴다 아이 바이가 이거지 여기 왜 올라가는 길이야 야 이곳에 오니까 애매하게 밝은데? 괜찮은 거냐? 일단 던져보자 야 횃불보다 어두운 거 같은데? 이게 맞나? 야 그냥 아침 될 때까지 기다려 아침 되면은 햇빛이 우리를 반겨주겠지 아니 진짜 시야 실화냐고 마린 섬광탄은 이거보단 나으려나? 아,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어두워서 안 돼. 하, 여기서 그냥 딱 두 시간만 보내자. 밝아졌다. 엄청 어둡긴 한데 이제 얼추 보이거든요? 야, 잠깐만. 나 불 좀 끌게. 내 방 불 좀 끌게. 어우, 야, 잘 보여. 여긴가? 자, 내렸고요. 기름 넣읍시다. 야 이제 기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자 2층 볼트 커터를 사용하는 장소가 과연 여기가 맞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물이다 아닌 것 같은데 마린 섬광탄이다 이거 한번 써볼까?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라나? 와 이씨 와 이거 확실히 밝네 야 이건 킹정이지 야 불타는 소리부터가 다른데? 2층은 확실히 볼 게 없다 뭐지? 집중장치에서 능선으로 연결된 길을 찾으세요 와 근데 엄청 빨리 단다
외부에서 광산으로 가는 길 아니냐고? 아, 포만 열쇠를 먹었으니까 이제 거기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볼트 커터는 왜 먹었어? 볼트 커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광산 어딘가에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 어쨌든 광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도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볼트 커터 자를 수 있는 곳부터 찾아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볼트 커터 찾아보자고. 그 쇠사슬로 잠겨있던 장소. 여기 오염구역인데? 에이씨, 지속시간 드럽게 짧네. 어우 밝아 씨, 랜턴 만세다 인마. 여기에서 금괴를 얻었었죠. 아니 너무 뛰어댕겨서 피곤한데? 괜찮을라나? 보온병에 있는 커피 하나 먹자고? 얘가 어디로 향하는 길이더라? 하잇! 막다른 곳? 나오냐? 아, 막다른 곳이네 여기도. 아, 여기서 뭔가를 얻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1층도 결과적으로 지금 다 봤단 얘기잖아. 아, 도대체 어디지? 다시 보기 하나씩 돌려봐야 되나? 아, 지금 쓸데없이 여과기만 날리고 있어. 꺼졌다. 여기 다 막다른 길이다. 야, 광산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잠을 안 자도 밀실공포증이 생기는구나. 여기에 뭐가 있었지? 제발 빨리.
괜찮아졌다. 아. 야. 여기가 여기구나. 잠깐만. 근데 이 문 열리나 한번 클릭은 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열려. 지금 보니까 열쇠 구멍이 있기는 하네? 근데 무슨 열쇠가 필요한지를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줘, 지금.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뭘까? 야, 안 되겠다. 아니, 솔직히 이걸 하나하나 다 찾는 건 너무 낭비인 것 같고, 다시 보기를 보고 옵시다. 자, 빠르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하 3층에서 왼쪽으로 가면 되네요. 안 올라가지, 너. 지금 지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 여과통을 좀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나? 일단 엘리베이터로 다시 직통으로 가는 길을 찾읍시다. 여기가 어디고? 어차! 여기 맞아? 아, 여기 아니잖아. 야, 씨, 반대로 왔네. 길을 반대로 왔어, 야. 아, 깜짝이야. 저쪽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학교 갔다 돌아와도 너무 무거워. 가자. 마시고. 어디에서 나온 노래냐고? 이거 히쁨이가 맨날 흥얼거리는 노래야. 귀엽지? 히쁨이가 옆에서 맨날 이 노래 흥얼거리고 있으면 나도 옆에서 따라 불러. 부모는 닮는다는 게 뭐 딱히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말이 없는 것 뿐이야.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야, 깜짝이야! 아이씨!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서 지금 살짝 무서웠는데. 아 왼쪽에 딱 보니까 아 나 지금 불도 다 꺼놓은 상태잖아.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불도 다 꺼놨는데 아 내 옆에 스피커 위에 복남이가 나 보고 있었어. 와,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복남아. 아 세상에. 자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아휴 여과기 다 쓰네. 아 그래도 두 개로는 충분히 갈 만한 거리긴 해. 두 개면 충분해. 다 왔어. 오케이. 볼트 커터를 사용한 그 문 뒤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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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단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문이 잠겨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뒤에 와씨 계단이 있네. 에헤? 어? 뭐야 이게 다야? 잠깐만 얜 누구세요? 광산 출입문 열쇠. 대박. 이거구나. 와, 나 진짜 지릴 뻔. 광산의 잠긴 지역을 탐험할 루디거의 흔적을 찾아내세요. 자, 퀘스트가 갱신됐고요. 광산 출입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다면 포먼의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다 알아, 마. 지하 1층에 아까 그 좀 물이 잠겨있던 그 문도 열 수 있을 것 같고 그 집중장치의 중간 부분 뭐 한 3층이었나? 거기에서 따로 이제 광산 출입문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 오케이 가봅시다. 아유 재밌다 진짜. 어떡하니 덜렁다크 요즘 물 올랐다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주 흥분이 되는구만. 옛날에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오래 사는 게임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가 주어지고 목표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아이템들이라거나 새로운 지역들을 갈 때마다 너무 재밌네요. 매번 똑같은 일상의 삶이었다면은 1부가 2부는 으깍 꼭깍! 그러니까 강행 돌파 해볼까? 아 너무 위험한가? 그냥 갈래. 한 10초 남기고 방독면 쓰자. 여과기가 너무 아까워.
왔다. 왔어.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다고. 왔냐, 자식들아? 내가 이 정도야. 아, 얘 좀 자고. 이런 거 필터 없어도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 기름도 또 벌써 다 썼네. 아, 기름 너무 막 썼다. 아니, 근데 뭐 어쩌겠어. 광산 내부에서 돌아다니는데 기름을 또 구해야 되긴 하겠는데요. 아, 음식도 많이 먹었다. 무기 엄청 많이 주는데. 원래 기름이 이렇게 빨리 달았냐고? 뭐 그쵸? 원래 이 정도 속도로 달았는데 내가 랜턴을 웬만하면 잘 안 썼지. 밤에 돌아다니는 거 외에는 애초에 밤에 잘 돌아다니지를 않았었으니. 우리의 목표는 1층 밤이구나. 힘으로 헤헤. 카드 상단 거 재밌다. 헤헤헤헤. 카드 재밌다. 나 왜 불면증 위험이 걸렸어? 안 깨꼈어? 아니 근데 여기가 지하 대피소가 아님 도대체 어딘데? 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줄어드나? 오, 전기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 좀 끓이자.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좀 있다 보면 이제 줄어들겠지? 불면증 위험 22%. 아까 여기에 삼나무 장작 하나 있었는데 숲도 가져가고. 아까 그 선전등 한번 써보실래요? 맞다, 선전등. 너무 궁금하긴 하다. 야, 얼마나 밝을까? 일단 물부터 좀 얹혀놓고요. 잠시만. Turned out pretty well. 드디어! 드디어 플레임 마스터가 되었도다. 드디어 손끝에 번개가 튑니다. 당신의 기술은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당신은 불의 신입니다. 진짜 손끝에서 번개 나오게 해줘? 라이트닝! 아, 별로 안 밝은데? 아유, 야, 밝네. 충분히 밝긴 하다. 넓어. 범위가 엄청 넓고. 배터리가 달고 있는 거냐, 지금? 아. 엄청 천천히 달긴 하네. 오, 이거 괜찮은데? 되게 오래 간다. 야, 오로라 떴을 때는 이거 들고 다니기 좋겠는데. 고출력. 와! 야, 그냥 낮인데? 아, 근데 배터리 다는 속도가 너무 빨라. 와, 씨! 와! 야, 이거 그, 약간, 그, 유튜브 밈 같은 거 아니야? 막 한밤중에 이러고 있다가 랜턴 탁 키면 바로 아침 되는 거.
타! 와! 진짜 그런 느낌인데 이거? 대박. 다시 한번. 파! 와! 그 배터리도 넉넉해. 원래 일반 선전등은 고출력 하면은 진짜 그냥 배터리 녹거든요. 와, 왜 이 정도면은 와우.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한 번도 선전등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닳았잖아. 다 쓰고 나서 다음 오로라 때 다시 재충전돼요? 다시 쓸 수 있어? 아니면은 한 번 다 쓴 배터리는 이제 그냥 버려야 돼? 안 돼? 몰라? 안 써봐서. 그치, 니들이 뭘 알겠어. 내 방송만 보는 애들인데.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군. 다음 오로라 때까지 이걸 계속 들고 다녀봅시다. 어차피 무게도 좀 여유가 있어요. 실험을 해보자고. 아침도 됐고. 뭔가 좀 아쉬운데 여기에다가 물 하나 더 하자. 그래, 이렇게 들고 가면 든든하지. 어? 뭐야? 불 꺼지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끓여야 되나? 아니다. 됐다. 근데 지금 내가 나무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서 좀 불안한데? 나무를 좀 부셔야겠는걸? 이따가. 배터리를 끄니까 충전이 되는 것 같다고? 와우! 와우! 재충전이 되는구나. 아, 이게 꺼두고 있으면은 배터리가 재충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기름 훨씬 아낄 수 있겠네. 오케이. 가자. 다시 돌아가. 나 잘 거야. 야, 이게 자가 충전이 되네. 미쳤네. 오로라 떴을 때만 쓸 수 있는데요? 너 정작 급할 때 이거 불 안 들어와. 정신 차려, 인마. 우리나라에서 오로라 뜨지도 않아. 아, 오로라 아니면 안개 껴야 됨. 조건이. 자, 1층 지하 1층. 여기가 지하 2층 지나치고. 여기가 지하 1층. 아니 근데 아니야, 이렇게 가면은 방독면을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1층으로 가서 옆 건물로 다시 돌아가자. 조금 고생하지만 이 편이 훨씬 안전하고 필터를 안 먹으니까.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밝다.
그 옆 건물로 가서 이 필터가 없어도 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 좀 더 돌아서 가거나 위험하게 가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한데. 여기 과연 열릴까? 아, 나 너무 궁금하네. 여기가 열릴까? 광산 출입문 열쇠? 아니 근데 솔직히 열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광산에서 최종템이었잖아. 광산 출입문 열쇠가. 그지? 추워요. 열리겠지. 안 열리는데? 안 열려. 안 열린다. 안 열리면 여기는 확실히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땐 이 지역 탐험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아. 여기를 열어서 저 안으로 탐험하는 게 아니라 다 끝내고 자연스럽게 여기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산 출입문으로 갑시다. 야 근데 진짜 이거 안개 낀 거 한정으로 진짜 너무 좋다. 배터리가 안 닳아. 아침! 와! 너무 좋음. 그리고 자가 충전이라니 미쳤다리 미쳤다. 행복한 눈뽕이로다. 그러니까 충전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훨씬 빠르고요. 여러모로 레전드네요. 그냥 다. 여기가 어디고? 여기 아닌데 반대로 왔다. 또 이 손전등만 자가충전일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일반 손전등도 자가충전 됐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게 아닐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침이에요! 우와! 씨!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일반 손전등은 충전도 훨씬 오래 걸린대? 예. 이게 제가 파는 거만 이거 안 버리고 가지고 다니길 잘했구만.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지지직에서 처음 들어오신 우리 장작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덜렁다크 한 번이라도 재밌게 보신 적이 있다면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눈뽕 한 대 맞으세요. 아! 여기다. 불면증 위험이 끝났는데? 왜 여기에서 불면증 위험이 끝나지? 그냥 건물 내부인데? 안개가 거칠려고 하나? 어? 안개가 거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불은 그래도 아직 들어오는데? 일단 집어넣고 자... 오래 걸렸습니다. 솔직히 영영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걸 들어가네? 여긴 과연 어떤 모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랭스턴 광산. 아 랜턴을 들 필요가 없지. 어? 아이고! 아 배터리 방전됨. 아 안개 끝났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응. 할 만큼 했다 오늘.